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용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생을 망치는 습관 한 가지란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그한 가지 습관이 무엇일까요? 바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는 미루는 습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100% 정말 순전하게 안 좋은 거, 순전하게 좋은 거는 거의 없습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밝은 면이 있죠. 이 미루는 습관은 어두운 면이 큽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루는 습관이 되게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한 가지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이 미루는 것이, 미루는 습관이 전략적인 것이냐, 계획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서, 이 과제를 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 작업을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룬다. 이거는 100번 중에 99번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루기가 전략적인 거예요. 계획된 겁니다. 나의 타임테이블 안에 통제된 거예요. 라고 한다면 어떻죠? 예, 미루는 습관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전략적 지연이라고 하거든요. 전략적으로 미루기를 한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부류는 겹치기도 하지만 약간 미묘하게 달라요. 어떤 부류들일까요? 첫 번째는 완벽주의자들, 두 번째는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두 부류가 전략적 지연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완벽주의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 지금 해야 할 작업이 있어요. 그러면 게을러서 미루는 사람들은 뭐죠? 이걸 시작조차 안 하죠. 작업에 대해 생각조차 안 합니다. 뭘 생각하냐? 이 작업의 데드라인만 생각해요. 그나 그 생각한 거는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뭐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시작하기 전에는 미루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막상 시작하면 빨리 끝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정글 욕구. 응? 빨리 했으니까 빨리 끝내고 이건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런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완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딱 봐도 뭐가 찜찜한데도 불구하고 그만두는 겁니다. 타협을 하는 거죠. 근데 약간 완벽주의 성격이 있는 사람들,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 뭐죠? 예, 타협하지 않죠. 완벽하게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완성하는 시간을 미룹니다. 완성의 시간을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토 한번더 하고, 검토 두번 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으면 피드백 받고,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편집점을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뭐죠? 예,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죠? 완성을 미루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완성을 미루는 습관은 그냥 미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시간을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내가 이 완성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걸 신경 쓴다는 이야기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책 쓰는 거. 제가 이제 작가다 보니까 책을 쓸때 제가 지금 13권에, 12권인가 13권인가요? 책을 썼는데 거의 상관관계 높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완성을 늦출수록 결과는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책을 준비하고 쓰기 시작하면은 책을 빨리 마감 짓고 싶어요. 책 쓰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빨리 하고 싶기 때문에 중간에 몇번 타협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럴 때그 타협을 하지 않고 내 완성을 미룬다? 탈고를 미뤘을 때, 예,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책을 쓴 것도. 그래서 완공이나 어떻게 읽을 것인가? 완공, 일출자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타협하지 않았죠. 무조건 데드라인이 있었지만 내가 충분한 그 시간 가운데 미리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늦췄습니다. 탈고 날짜를 거의 끝까지 미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더 자료를 하나 더 보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더 파악해보고, 최대한 어떤 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완벽주의자들의 어떤 전략적 지연은 대체로 좋지만 뭐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돼, 과제가. 예를 들어서 책처럼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수정 보완이 힘들다라는 것들은, 예, 전략적 지연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수록 책의 완성도 높아져요. 제가 결과를 모른다는 것은 이것이 책이 잘팔 것이냐, 팔리지 않을 것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책의 작품성과 대중성은 생각보다 상관관계가 높진 않거든요. 제가 작가이기도 하지만, 예, 출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작품성과, 예, 대중성은 생각보다 상관관계가 깊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많이 들이는 작품일수록, 예, 좋을 확률은 높아져요. 그래서 내가 수정 보완할 수 없는 것, 한번 결과가 나오면 출판처럼 그런 것들은, 예,
전략적 지혈을 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미뤄야 돼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최대한 살펴봅니다. 그런데 실패 비용이 크지 않고 내가 결과를 낸 다음에 피드백을 최대한 빨리 받아서 내가 이걸 수정할 수 있다, 보완할 수 있다, 즉각적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죠? 야, 이거는 너무 미루면 안 됩니다. 빨리 출시하고 빨리 완성하고 빨리 피드백을 받아서 빨리 수정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린한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한 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승부에 끝나. 그리고 한번 나오면 뭐 바꾸기가 힘들어. 같은 경우에는 예, 전략적 지연이 필요하죠. 완벽주의적으로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어떤 거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죠. 출시한 다음에 피드백 받은 바로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예, 너무 그 전략적 지연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전략적으로 땡겨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서둘러야 돼요. 완벽하지 않는 거를 더 추구해야 됩니다. 빨리 내야 돼요. 그리고 피드백 받아 수정 보완하는 것이 더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예, 우리가 미루는 습관 있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완벽주의자들. 그것에 우리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 수정 보완할 수 없는 실패 비용이 큰한 번의 승부를 봐야 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뭐다? 완성을 미루자.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검토하고 더 편집적으로 생각을 하자. 피드백 받고 더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하다 보면 더 완벽한 작품이 나올 확률이 완성된 작업 수행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하나와 제두 번째 부류는 뭐라 그랬죠?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관련된 연구가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분이 하신 연구가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특정 상황, 특정 문제가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과 맥락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숙지를 한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쓰겠죠. 그런데 한 부류를 한 팀을 어떻게 했냐면 바로 사업 계획서를 쓰게 하지 않고 이걸 미루게 했어요. 그 사이에 게임을 시켰습니다. 게임을 하고 사업 계획서를 쓰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그 나온 결과들을 평가단이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이 사업 계획성이 창의적인가, 혁신적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예. 이걸 미루고 중간에 게임을 했던 그룹이 바로 미루지 않고 열심히 했던 그룹들보다 약30% 정도 더 혁신적이다, 창의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연구와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결과를 미루잖아요? 그러면 창의적인 발상이 날 확률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정 과제에 몰입한다고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몰입했다면 몰입한 것보다 몰입해서 약간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다른 정보를 우연히 만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주변에 환기를 하거나 생각이나 휴식을 취하거나 그럴 때 유레카가 나온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창의성은요, 내가 있는 상황들을 뒤집어 보던가 아니면 이질적인 것들을 접목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만 바라봤을 때이 문제의 이면, 뒤집기, 또 새로운 면, 새로운 연결을 봐야 되는데 그게 내가 이 안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게 나오지 않아요. 나왔으면 진작 나왔겠죠. 그런데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좀 떨어져서 봤더니 갑자기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 라는 책을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실수 잡음, 두 번째는 느린 예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여기에 잡음, 이질적인 요소, 실수, 예상치 못한 어떤 그 이벤트 이런 것들을 겪었을 때더 창의적이고 더 탁월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질적인 것들을 연결시킬 수가 있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뒤집어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느린 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느린 예감 뭐냐면 우리가 유레카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느린 예감의 결과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과제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항상 품고 있어요. 근데 다양한 경험, 다양한 생각, 혹은 어떤 뇌 어떤 내려놓음, 뇌 휴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적용이 됐을 때 갑자기 유레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느린 예감이 폭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미완성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과제를 끝내면 우리는 그 과제를 그냥 기억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제를 미완성인 상태로 놔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제는 거의 항상 기억합니다. 미완성된 걸 우리 잘 기억을 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과제를 했을 때 빨리 끝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전략적으로 미완성을 놔두는 거예요. 더 혁신적인 방안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면 미완성이 된 거는 항상 내 안에 있고 나의 삶을 쫓아다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양한 생활들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 이 시간들이 느린 예감들이 계속 쌓이면서 어느 순간 유레카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유레카 순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탁월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미루는 습관, 게을러서 두려워서 하는 미루는 습관은 우리 인생을 망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미루는 습관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완벽하게 또 한순간에 승부를 봐야 할 때, 그리고 이거는 한번 나오면 고치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한다? 전략적으로 미루됩니다. 이런 과제가 올 때마다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빨리 끝내지 않으려는 습관. 왜냐면 우리가 뭔가 시작하는 거 힘들지만 시작했을 때또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완성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결함이 많은 상태에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수정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수정할 때까지 되게 오래 걸려요.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최대한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미뤘을 때그 고통을 감내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이걸 지금 완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을 놔둡니다. 뭔가 더 창의적일 수 있잖아? 더 혁신적일 수 있잖아? 그래서 미완성인 상태에서 그걸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혹은 다른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휴식을 취해보는 거예요. 잡음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미리 실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상치 못한 탁월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를 바로 피드백을 받고 실패의 비용이 충분한 상태에서 수정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미루는 것보다 빨리 서둘러서 빨리 완성해서 시장에 어떤 상황에 딱 노출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미뤄야 되는 거죠. 좀 미룹시다. 좀더 완성도를 위해서 좀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평소에는 미루지 않다가 적절한 순간에 미루는 전략을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좀더 완벽한 작품, 좀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뽀덕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